멋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여기 계속 있을 거거든요. 지연이가 지금 옷을 바쁘게 갈아입고 있을 텐데 지연이 없는 동안 지연이 흉이나 볼까요? 할까요? 예, 지연이는 흉이 있다면 정말 너무 모든 걸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게 흉이에요. 예, 자기 몸 안 아끼고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크고 모든 걸 열심히 한다는 게 지연이의 장점이고요. 지연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지연아! 우와, 정말 빨리 갈아입었죠? 예. 아유, 옥지연이었습니다. 쥐잡아 먹으셨나요? 여기 킹 오브 더 나잇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쥐잡아 먹은 듯한 빨간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멋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멤버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쓴 편지가 있거든요. 예! 한 장씩 읽어드릴게요. 예. 먼저 제가 읽을 텐데요.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서 편지를 썼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옷을 갈아입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 자리에서 직접 하고 싶은데요. 먼저 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저희를 너무 좋아하시느라고 자기 생활에 너무 충실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사랑하는 마 영원히 변치 않고 저희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편지를 잘 못 써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예, 팬 여러분께 예,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콘서트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 콘서트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멤버들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해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예, 이제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솔직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많이 안 오실까 봐요. 예. 오늘은 거짓말처럼 하늘이 되게 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팬 여러분과 우리 핑클도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콘서트에서 그리고 제 일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막대기! 막대기! 여전해요. 제가 편지를 읽을게요. 네, 핑크린 깜찍입니다. 네,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 콘서트 어떠셨어요? 네, 너무 창피해요. 준비할 시간이 빡빡해서 좀 어설펐죠? 감사합니다. 저희 이모예요. 감사합니다. 이모 고마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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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저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콘서트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핑클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유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요. 네, 마지막으로 주현이가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오늘은요, 우리가 핑클이란 이름으로 똘똘 뭉친 지 456일째 된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혼자 흘린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를 하면서 핑클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말로도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저희가 알아요. 저희도 그만큼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요. 네, 이번에는 저희 편지가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